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베개. 다시 들으십시오. 베개. 22번. 괜찮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괜찮아요. 23번. 전 낚시를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 낚시를 좋아해요. 24번. 당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당근입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물입니다. 2. 밥입니다. 3. 반찬입니다. 4. 계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물입니다. 2. 밥입니다. 3. 반찬입니다. 4. 계란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정류장입니다. 3. 놀이공원입니다. 4. 해수욕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정류장입니다. 3. 놀이공원입니다. 4. 해수욕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2.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3.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4.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2.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3.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4.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넥타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개 있습니다. 2. 세 개 있습니다. 3. 두 병 있습니다. 4. 세 병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넥타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개 있습니다. 2. 세 개 있습니다. 3. 두 병 있습니다. 4. 세 병 있습니다. 29번. 세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휴게실 위층에 있습니다. 3. 샤워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주차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휴게실 위층에 있습니다. 3. 샤워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주차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어? 가게가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2. 이따가 다시 오는 게 어때요? 3. 아니에요. 지금 문을 닫을게요. 4.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가게가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2. 이따가 다시 오는 게 어때요? 3. 아니에요. 지금 문을 닫을게요. 4.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31번. 정말 지저분하네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1. 아니요. 어제부터 지저분했어요. 2. 네.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3. 죄송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해요. 4. 좋아요.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말 지저분하네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1. 아니요. 어제부터 지저분했어요. 2. 네.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3. 죄송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해요. 4. 좋아요.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32번.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1. 서울보다 덥지만 습도는 낮아요. 2.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3. 우리 고향은 깨끗하고 조용해요. 4. 겨울에 따뜻해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1. 서울보다 덥지만 습도는 낮아요. 2.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3. 우리 고향은 깨끗하고 조용해요. 4. 겨울에 따뜻해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33번.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기계가 고장나면 반장님을 부르세요. 2.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될 거예요. 3.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끄도록 하세요. 4.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기계가 고장나면 반장님을 부르세요. 2.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될 거예요. 3.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끄도록 하세요. 4.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1.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 그럼 나갈 때는 에어컨을 꺼줄래요? 3. 그럼 휴게실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4. 그럼 밖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올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1.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 그럼 나갈 때는 에어컨을 꺼줄래요? 3. 그럼 휴게실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4. 그럼 35번.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1. 미루지 말고 내일 봐요. 2. 내일 몇 시에 보는 게 좋아요? 3. 약속 어겨서 미안해요. 4. 그럼 오늘 오후는 어떠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1. 미루지 말고 내일 봐요. 2. 내일 몇 시에 보는 게 좋아요? 3. 약속 어겨서 미안해요. 4. 그럼 오늘 오후는 어떠세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내일은 7시까지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은 7시까지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37번.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금방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금방 할게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수피카 씨, 왜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면 일이 더 잘 돼서요. 프레스는 위험한 기계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할 때는 음악을 듣지 마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 왜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면 일이 더 잘 돼서요. 프레스는 위험한 기계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할 때는 음악을 듣지 마세요. 39번. 뚜안 씨, 제가 다음 주에 야간 근무인데 혹시 저랑 바꿔줄 수 있어요? 다음 주 언제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어떡하죠?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뚜안 씨, 제가 다음 주에 야간 근무인데 혹시 저랑 바꿔줄 수 있어요? 다음 주 언제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어떡하죠?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40번. 수피카 씨, 직장을 바꾸려고요? 저한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요. 저랑 잘 맞는 일을 찾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 직장을 바꾸려고요? 저한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요. 저랑 잘 맞는 일을 찾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